육조단경 64번째 시간입니다. 지상 비구가 개송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확 열렸는데 이에 개송을 지었다. 까닭 없이 지견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겠는가?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네.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을 것이로다. 지상의 하루는 육조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최상성을 말씀하시니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만을 보고 밖의 온갖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라. 법에는 네 가지 수레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소성이요.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성이요. 법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이 대성이요. 마음법에 모두 통달하고 마음법을 두루 갖추고 있되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모든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단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일컬어 최상성이란다. 성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실천하고 나에게 묻지 마라.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이에 지상이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다시 보죠. 지상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확 열렸는데 이에 개송을 지었다. 이제 뭐 이게 다 말이죠. 다 말이고 말이 뭐 말은 그냥 말이니까 그건 상관 놔두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렇게 하여튼 이 실상이 여기에 이렇게 명백하게 한계 실상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망상입니다. 이거는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뭐 이거 뭐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둡고 뭐 밝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건데 언제나 이게 있는 일인데 단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다 그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이 법에 관한 말들은 다 헛소리지만은 그래도 뭐 헛소리지만 하도록 해주는 것은 방편이라는 그런 하나의 뭐 이제 명분으로 방편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헛소리거든. 이게 누가 말해도 부처님 말씀도 헛소리고 조사의 말씀도 헛소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말은 헛소리인 겁니다. 말은 헛소리고 이제 진실은 말과 관계없이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딱고뭐 이건 뭐 변함없이 항상 있는 일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한번 이게 딱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고 이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기합이 돼야 되는 거지.
뭐 어떤 거다 하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는 다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지상이 개성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확 열렸다 하는 게 이제 여기에 탁 이제 통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통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통하면은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사람은 뭐 전부 이제 뭘 아는 사람이지. 아 이건 이렇고 저게 저래 되는구나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온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은 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뭘 아는 겁니다. 아, 뭐 세상은 이렇고 뭐, 어? 뭐 경제가 이렇고 정치가 이렇고 종교가 이렇고 철학이 이렇고 뭐 사람이 이렇고 어? 우주가 이렇고 아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망상을 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생심이죠, 중생심. 그게 이제 한번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서 막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실이 이렇게 한번 이게 여기 한번 통해야 여기 드러나야 이제 아 부처님이 이런 거를 경험하고 우리한테 전했구나 하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알 수가 있죠. 그 마음이 확 열렸다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우물 속에 들어있던 깨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왔다 그 말과 같고 알 속에 들어있던 새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뭐 전혀 이제 옛날 그 마음이 아니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속으로는 옛날 그 마음이 아니고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탁동 신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상이 개성을 듣고 나자 마음이 확 열렸는데 이에 개성을 지었다. 확 열리고 뭐 바로 개성을 지을 수는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아르마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니까 최상성이 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개성이나 짓고 이래가지고는. 까닭을 없이 직연을 일으켜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의식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이 직연이라는 건 아르마리인 거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은 모습에 머무는 것이고 거기서 설사 자기가 이게 깨달음이다 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걸 알고 있게 되고 깨달음이 뭔지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내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고 이거는 100% 망상입니다. 이거 그냥 아르마리고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진짜로 진실을 이렇게 듣고 와닿으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는 게 없고 마음이라는 게 없고 이제 이 진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이제 뭔지 마음이 뭔지 알겠다. 뭐.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이러면은 여전히 내가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까닭 없이 그러니까 뭐 괜히 이 말입니다. 괜히 직연을 이렇게 아르마리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모습에 머물러 깨달음을 구하고, 모습에 머물러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해 가지고 이 말입니다. 분별을 해서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뭐 본성이구나, 이게 불법이구나 하고, 그걸 구해서 우리 이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한순간이라도 깨달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은, 뭐 그게 의식 속에 있든 생각 속에 있든 뭐 느낌 속에 있든 뭐 기분 속에 있든 간에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걸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밝은 겁니다. 우리가 알기 이전에 벌써 뚜렷하고 밝고 분명한 것이지 알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다 하기 이전에 이 법이 먼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진실이죠. 알겠다 한 뒤로부터는 이제 그건 법이 아니고 그냥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알겠다 하기 이전에 이 진실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생각을 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래 생각하든 저래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이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뭐 바른 알미 있고 틀린 알미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알면 어차피 다 망상이죠. 안다 하는 건 어차피 다 망상이고, 법은 우리가 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게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고, 이게 밝혀져야 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잠을 깨는 겁니다. 어떻게 옛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뭐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이래가지고는 그거는 망상을 못 벗어난다.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방편은 말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그러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본성이 뭐냐? 아, 이런 게 본성이다. 그게 바로 분별이거든. 그게 바로 분별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라는 말은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말인데, 본성은 불이법이거든. 불이법이라는 게 뭡니까?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이라는 뜻 자체가 알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게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불이는 둘로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르마리를 가지고 불이라는 그런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불의가 아니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불입니까? 불의는 알 수 없는 게 불의인 겁니다. 알 수 없고 아르마리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렇게 드러나 명백하게 드러나야 이게 이제 우리가 불의법이 이렇게 왜 이런 방편을 쓰고 있는지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본성은 불의법입니다. 뭐 앞에 나왔죠? 육계단경 앞에 견성밖에는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본성이, 불성이, 법성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자성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겁니다. 이건데 요거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되고 통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여튼 아 뭔지 알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이 이게 아는 거냐 아니면 알기 이전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냐, 요 선이 이제 우리가 망상이냐 실상이냐를 가르는 그 말하자면은 기준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다 하는 건 망상이에요 전부가. 알지, 알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딱 통하고 이게 드러나서 이게 이 속에서 살게 되면은
뭐 법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가 똑같아요, 엄마. 전부가. 전부가 똑같이 이 한 개 일이고 이 하나가 딱 드러나 있는 거지.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전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법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물 속에서 물을 찬다고 그러잖아. 망상하는 입장에서는 물 속에서 물고기가 망상을 하니까 물이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지만은 그것도 깨달아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물이 어디, 물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거는. 도가 뭔지, 뭐 본성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통해서 이게 명백해지면은 그때는 뭐 아는 사람도 필요 없고 법도 법이라는 분별도 필요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막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전부가. 모든 게 모든 일이 막 똑같아요, 전부가. 똑같이 하나 일이니까 똑같이 하나로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을 물으면 뭐 하늘이 뭐 푸르고 구름이 희다 뭐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 무슨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 드러나 있는 게 모든 게 다 이거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말을 듣는 사람이 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다 도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망상하는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모르는 어떤 차를 누가 선물을 했어. 차를 가져왔어. 난 아직 마셔보지 못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마셔보고 아, 이 차는 어떤 맛이다. 그러면 나는 안 마셔도 아, 그 차 그런 맛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맛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맛이다 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제 혀에서 느끼는 건 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죠, 그게. 그러니까 나도 직접 그걸 마셔봐야 되는 거지. 말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거 그건 가짜죠,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아니고 알기 이전에 이게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알기 이전에 알려고 할 거 없습니다. 알기 이전에 이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망상입니다. 금방 그 차 맛, 차의 맛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혀에서 드러나죠. 혀에서. 그러게 무슨 맛이다 하는 것은 그게 머리로 갔다가 다시 입으로 통해서 나온 겁니다.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딱 명확해져야 되는 거지 머리를 가지고 그런 거구나 하는 거하고는 이건 뭐 전혀 설사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깨달음을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이 이렇게 딱 펼쳐져 이렇게 딱 그 드러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입으로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게.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제가 뭐 드러나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역시 방편의 말입니다.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성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100% 다 방편의 말입니다. 머리로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다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뭐 그게 뭐 부처님 말씀이고 하느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은 좀 안 좋으니까 방편이란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말도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의미의 거짓말은 아니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이 달은 아니니까 분명히 가짜인데 그렇지만은 달을 가리키는 역할은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하여튼 이거 하나라. 이거 하나. 진실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게 이렇게 마이건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직접 체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되는 거지. 그 본성이 어쩌고 저쩌고 다 이제 방편으로 만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을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벌써 본성이 있고 의식이 있고. 본성은 불이법으로서 분별할 수 없는 모양이 없는 것이고 의식이라는 것은 분별이 되는 거죠. 의식 자체가 식 자체가 알식자입니다. 알 수 있는 걸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성은 불이법이라니까 알 수 없는 걸 본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말 뜻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방편으로 알 수 있는 거와 알 수 없는 거. 이 우리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철학이든 종교든 간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틀입니다. 전부가 현상과 본질. 현상은 눈에 현상은 드러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현상과 본질은 물과 물결처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틀 자체는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돼. 오, 그렇네 하고. 근데 그거는 만들어낸 방편의 이론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방편으로 만들어낸 이론이지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그거 이해했다고 깨달음 얻은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편의 말을 이해했을 뿐인 거죠. 진실은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 이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알기 때문에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뭐 또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인데 뭐 이게. 하여튼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닌다. 아르마리에 속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방편의 말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아 양쪽이란 게 분별이죠. 분별을 쫓아갈 것이다. 조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 생각이 한번 확 깨지지 않으면은 이 말입니다. 조사와 선사가 하는 일은 딴 게 없어. 우리 분별 망상을 그냥 도끼질 해버리는 거, 망치질하고 도끼질하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잠자는 사람을 뭐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 역할입니다. 눈을 뜨는 것은 스스로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든 뭐 선지식이든 부처든 간에 하는 역할은 꿈꾸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냐 안 뜨냐 하는 건 그건 이제 본인한테 달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중생의 꿈은 뭐냐? 누워 잘 때 꾸는 꿈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꿈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꿈입니다. 의식세계. 이게 바로 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금까지 알고 살아온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게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을 한번 깨야 되는 거죠.
이 꿈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이제 이런 얘기들, 자기 본성이 깨달음의 근원이 요 바탕인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 헛되이 흘러다니네, 이런 말을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하여튼 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절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이 한번 막 열린다 해도 좋고, 뒤집어진다 해도 좋고, 한번 사라진다 해도 좋고, 하여튼 뭐 그래서 자기 의식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아르마리오와 관계없이 이게 딱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게 꿈이다 하는 말을 이제 알수 있죠.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릅니다. 공부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뭐 수행을 이래 수행을 하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아, 근데 이게 좀 악몽이야. 깨고 싶어. 아, 꿈인데 내가 깨야지. 꿈속에서 요래해볼까 저래해볼까 꿈을 깨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꿈속에서 뭐 자기 다리를 꼬집는다, 뭐 어디에 뭐 어떻게 과음을 질러본다, 뭐 어떻게 한다, 그거 자체가 꿈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악몽이 더 고통스럽게 되고, 더 심하게 가위가 눌리고 막 그러면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한순간에 꼬마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진다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전혀 꿈이 깰것 같지 않았던 꿈이 확 깨져버리죠. 뭐 그와 비슷해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수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그게 바로 꿈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조사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쩔 줄 모르고 양쪽을 쫓아갈 것이다, 분별을 따라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는 지상이 하루는 육조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삼성법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최상승을 선에서는 또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성은 그 나오다시피 성문연각 보살, 이제 요 삼성이, 그러니까 요새는 뭐 소성, 중성, 대성 그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최상승이라는 것은 그 소성, 대성을 넘어서는 법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요 이제 육조대사도 뭐 나름의 방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만 보고 밖의 온갖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범부중생들은 자기 마음을 알고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는 망상하는 사람들이야. 알수 없는 걸 알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게 망상이죠. 마음은 알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은 불이법이고 공이라고 표현하듯이 이게 알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이게 이렇게 얘기거든, 중생들은.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마음만을 보라 이 말은 알 수 없는 것, 분별할 수 없는 것, 이것만 깨닫고자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아예 뭐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 마음이라 하는 말도 좋고 법이라는 한 말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선 이전에는 뭐 불법, 불성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근데 자성, 본성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말들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가 있어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 무슨 뭐 깨달음을 일으키는 뭐 본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본래 타고난 뭐 본성, 자성 이런.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이게 깨달음인데 벌써 그게 뭔가를 이해를 하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해버리면 이건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은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망상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 하는 이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깨달아야만 부처라는 게 곧 깨달음이니까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 그 이제 깨달아봐야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법 가면 그게 뭐 모르잖아요. 법 가면 우리는 법 가면 무슨 뭐 무슨 법, 민법, 상법, 형법, 교통법 무슨 뭐 무슨 법이지? 주택법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부처님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이지? 몰라. 이름만 법이지 뭐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단어로서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망상을 안 일으키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거든 이거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법이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입니다. 뭔데요? 모르죠. 이름은 법이라는 이름을 자꾸 듣고 있지만 그게 뭔지 뭐 알면은 망상이 돼버립니다. 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망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법이라는 말을 제일 즐겨 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좋다 이거예요. 그대는 자기의 본래 마음이 바로 법입니다. 법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마라. 볼 거 없다. 법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알 수 없지만은 내 마음법이니까 법은 우리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갖춰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마치 몸처럼 우리 모두에게 항상 상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뜻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선에서는 몸이라 하면은 몸은 우리가 뭐 너무 보고 잘 알고 있으니까 몸이라 말을 쓸 수는 없고 마음 몸처럼 우리가 마음이 항상 갖추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알 수는 없거든. 몸은 뭐 모양이 있으니까 알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이제 자기가 마음이라고 아는 것은 자기 기분, 느낌, 감정, 생각, 욕망 이런 걸 자기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 위에 일어나는 색깔이나 물결 같은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거는 전혀 진실함이 아닙니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아, 어떤 색깔이나 느낌이나 감정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분별할 수가 없고 그러나 깨달음만 가능합니다.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실현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음 하나만 가능한 거지. 그 깨달음은 이제 자기가 알아마리가 아니고 직접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없는 거 요거 하나에만 관심, 하여튼 요거만 딱 초점을, 뭔지 몰라도 모르는 걸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건 이미 아는데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지, 공부를 아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모르지만은 우리한테 항상 몸 이상으로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그래서 하여튼 여기 한번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아, 어떤 것이구나, 망상입니다. 그건 머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그림 속의 떡이죠. 그림 속에 있는 떡 못 먹습니다. 진실은 이거거든. 이거 하나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맹백하게 언제든지 항상 가지고 몸이 늘 우리 몸이 있듯이 몸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얘기는 이렇게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본성, 자성 이름 붙인 이유도 이거는 타고난 이후에 안 변하는 거. 우리 그러잖아. 본성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 뜻 자체가 타고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런 본성이니 뭐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고,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알면은 둘이 된다. 왜 둘이 됩니까? 아는 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건 둘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닙니다. 알면은 이법이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이게 통해야 깨달아져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이제 이게 불이법에서는 내가 없고 대상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안밖에 없어요. 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등하고 똑같아요. 만법이 평등해. 하여튼 이게 한번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방편의 법에는 네 가지 수레가 없는데, 본래 법에는 네 가지 수레가 없는데, 이제 방편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다르니까 방편으로 네 가지 수레를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법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온갖 망상을 하니까 이제 네 가지로 차등을 두어서 방편을 썼다 이러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런 방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썼다는 것은 이제 변명 그렇게 하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약을 쓰듯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변명이고 합리화하고 사실 중생의 병은 하나뿐입니다. 뭐 분별의 병. 육체의 병은 종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뼈에 일어나는 병, 살갗에 일어나는 병, 내부 장기에 일어나는 병, 근육에 일어나는 병, 베리베리 병이 다 있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왜냐? 모양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그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그 각각마다 병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가지고 딱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없어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몸은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많잖아, 몸에는. 그러니까 그 부속품마다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은 부속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 사람들은 마음의 부속품이, 생각이 부속품이고 뭐 느낌, 감정, 욕망, 기분 이런 게 마음의 부속품인 줄 알고 그게 이제 뭔가 안 좋아지면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그 그냥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인 거.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쁜 걸 기분이 좀 좋게 하고 뭐 우울한 걸 조금 뭐 맹랑하게 하고 뭐 뭔가 두려움을 약간 좀 누그러뜨려 주고 뭐 그거 세속에서 하는 거죠. 그게 그건 뭐 그 조금씩 그냥 변화하는 날씨를 좁게 이제 뭐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정도지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래 마음 자체는 그런 요소를, 아무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허공에다 비유가 되거든. 허공은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뿐이라고. 하나뿐이니까 병도 하나뿐이에요. 무슨 병? 허공이 아니고 뭔가 모양이 있으면 그게 다 병이에요. 그게 생각이든, 뭐, 느낌이든, 기분이든, 뭐, 감정이든 간에 뭐가 나타나서 거기에 장애를 받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게 분별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의 병. 그러니까 마음에는 분별의 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병만 고쳐버리면은 마음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마음을 우리가 가장 많이 비유하는 물건이 뭡니까? 거울이죠. 거울이 있습니다. 그죠? 거울에 이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들이 비추어져.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쓰레기를 비출 수도 있고, 꽃을 비출 수도 있고, 뭐 여름이나 봄의 그런 파릇파릇한 모습의 뭐 초목을 비출 수도 있고, 한겨울에 황량한 모습을 비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울이 병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는 꽃은 비추는 게 참 기분이 좋은데 쓰레기 비추니까 진짜 기분이 나빠 죽겠다 이런 게. 근데 꽃을 비출 때나 쓰레기를 비출 때나 거울은 쥐가 쓰레기 비춘다고 쓰레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꽃을 비춘다고 꽃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꽃을 비추니까 기분이 좋고 쓰레기를 비추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게 병인 겁니다. 쓰레기가 꽃이 안 돼서 병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세속적으로 그렇다면 아 그래 너는 쓰레기 비추지 말고 꽃만 비춰. 이게 이제 세속적인 치료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쓰레기 한 번도 안 비추고 꽃만 비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지가 뭘 비추든지 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비추는 것이 지하고 상관이 있다고 착각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의 망상이고 집착인 거죠. 예. 그 병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그것만 딱 뜯어 고쳐버리면은 지가 쓰레기를 비추든 뭐 꽃을 비추든 겨울을 비추든 여름을 비추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병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분별심을 한번 조복시키는 공부인 거고 이게 불법의 공부란 말이에요. 분별심이 조복되는 거거든. 이게 분별심이라는 게 바로 내가 지금 쓰레기 비추나 꽃을 비추나 이거 헤아려 가지고 에이 쓰레기 싫어 난 꽃 비추고 싶어 이게 분별심이거든. 이게 그게 중생심이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그대는 자기 마음만 보고 밖에 모습에는 집착하지 마 하는 게 바로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면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 항상 깨끗해. 근데 밖에 모습을 비추니까 쓰레기 같고 꽃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거지. 그게 우리 문제거든요. 그게.
그게 그렇게 분별하는 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딱 한번 해결,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이 돼버리는 거고, 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번에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해탈인 거고 열반인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쓰레기를 조금씩 조금씩 꽃으로 바꿔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뭐그 기본적으로 깨달음, 우리 불법하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이지, 그거는. 반드시 문득, 돈으로 문득, 한 번에 그 옛날 선사들 비유했잖아요. 막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큰 가위로 한 번에 싹둑 자르는 것과 같다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불법이 위대한 거, 이게 이제 최상성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런 공부예요, 불법이라는 게. 그럼 뭐 이게 뭐 소성, 중성, 대성은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사람이 안 믿고 이러니까, 안 믿고 막 자꾸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니까 이제 수준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끌어들이자,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편을 뭐 쓴다고 쓴 건데, 그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병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 망상의 병, 그것만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이해하고 따라서 하고 하는 게 그게 소성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냥 전부 방편의 말만 열심히 듣고, 손가락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고 다른 안 보는 사람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배운 것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고 하는 게 그게 소성이야. 그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성이요. 이제 법을 깨닫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아르마리가 있는 거니까 진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 쪽에 있는 거니까 이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죠. 그 중성이라. 법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것이 대성이다. 근데 이거는 육조 스님이 이제 막 말하자면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실제 우리가 소성과 대성, 중성이 있고 뭐 최상성 우리가 선이라고 한다면 선은 놔두고, 소성 대성을 보면 소성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소성에서는 경전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인 수행 지침서가 있어요. 청정도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행하고, 또 이런 결과를 얻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에 수행해서 이런 결과를 얻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행해가는 그 구체적인 어떤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밟아가는데, 그렇게 해가면 언젠가는 깨닫겠지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마치 꿈에서 깨는 얘기 할 때, 뭐 처음에는 꿈에서 깨기 위해서 연불을 해본다. 그 다음에 꿈에서 깨기 위해서 좌선을 해본다. 뭐 꿈에서 깨기 위해서 절을 해본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거 자체가 꿈이에요, 꿈. 깨는 게 아니고 그냥 꿈속에서 꿈에서 깨는 목적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대성은 뭐냐? 대성은 그냥 불이법입니다. 불이중도. 그냥 분별심을 극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대성의 요점은 공이거든요. 공. 공은 그냥 불이중도입니다. 이제 분별심을 극복하는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한데,
이제 방편을 뭐 연기법이니 뭐 중도니 뭐 뿌리법이니 하여튼 뭐 이런 방편을 이제 써서 분별을 넘어서라는 그런 다양한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대성입니다. 이 대성은 이제 그 초점은 딱 맞습니다. 분별심만 극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한데 이제 방편이 쓱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경전이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은 뭐냐? 선은 대성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분별심만 극복을 하면은 깨달음이다 하는 그게 딱 기본을 두고 있는데 단지 대성처럼 그런 식의 이래이래 해봐라 이래이래 이런 것이다 하는 설득을 하거나 어떤 거를 이렇게 그 이제 말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질 않고 선은 뭐 처음부터 깨달음이 뭡니까 이러면 똥막대기다 이래 버리거든. 도가 뭡니까? 아무 말도 하고 손가락만 딱 세워버린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분별심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분별을 막 그냥 확 틀어막아버리는 겁니다. 분별을 극복하려면 이래이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성이거든. 우리 분별심이 모든 망상의 근원이니까 분별심을 극복하려면 이래이래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대성 경전이라면은 선은 지시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바로 분별심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선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름으로 머리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를 모서리에 딱 막아 버리니까 막 당황하게 되고 꼼짝을 못 하게 됩니다. 이게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은 율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분별을 네가 극복하려면 이래이래 해라 하는 것보다는 아예 틀어막아 주는 거지. 그러면 고마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은 이 공부는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이 있고 끈기가 있으면은 거기서 머지않아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별이 한번 틀어막혀야 깨달아요. 분별을 계속하고 아르마리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쥐가 덫에 갇혀야 쥐가 죽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비유를 하듯이 쥐가 아직 덫에 갇히기 전에는 쥐가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 길을 찾는데 뭐 그게 죽질 않거든요. 그렇게 선이 최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불친절한 가르침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가장 친절한 건 소성이지. 요래요래 하면 요래요래 되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일 친절하지만 가장 깨닫기 어려운 길이고 뭐 거의 불가능한 길이고 대성은 문제를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해서 이거 분별하니까 못 깨달아. 분별을 극복하려면은 세상의 실상이 분별할 수 없는 이런 거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런 게 실상이다 하고 끊임없이 분별을 못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성 경전이고 선은 친절하게 설득도 안 해. 설득을 하면 또 우리가 긴장이 안 돼. 그렇습니까? 하고 막 그게 망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하면 뭐 생각을 아예 못하게. 꼼짝을 못하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충격적으로 여겨지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기 안 하지. 왜냐하면 틀어막대고 해서 바로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 막혀가지고 상당한 시간 동안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매달려야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어쨌든 분별심만 한번 이렇게 씌워져 버리면은 그것만 극복이 돼 버리면은 이제 깨달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우리 자기가 비추는 모습을 안 따라가면은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지 말자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지 말자 하는 그게 벌써 분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항상 평정심을 지키고 고요해야지 라고 하면 지 혼자 있을 때는 잘 돼요. 그게 누가 옆에서 콱 자극하면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는 금방 깨져버리고 막 당황해버리는 거라. 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서 병을 치료한 게 아니고 잠시 덮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평생 해봐야 그거는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쓸데가 없는 겁니다. 뿌리를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병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한번 확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의 뿌리가 확 뽑혀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가 노력할 것도 없어. 저절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인데 이제 다만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어떤 자기 생각에 안 속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믿으면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재상성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험한다는, 행한다는 건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고 입으로 따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모름지기 스스로 실천하고 나한테 묻지 마라. 직접 자기가 실천해봐라. 체험해봐라. 이거. 실천이라는 것은 체험해봐라. 스스로 체험을 해보고 묻지 마라. 이겁니다.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체험해보면 이제 체험한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본래 타고난 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는 이제 체험한 뒤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만족스럽다. 지상이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서 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모셨다. 하여튼 본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친절하게 뭐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망상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지금 이 갖게 드리는 거거든. 이거는 모양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깨달아서 통하면은 이게 저절로 드러나 있어요. 항상.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